저번에 올렸던 구군 영상 2탄을 올렸었어요. 거기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예언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과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저번에 올렸던 구군 영상 2탄을 올렸었어요. 거기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예언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한과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달 무렵에 그 38선 부근에서 그 이상한 그 핵벽 소리라고 해야 되나? 폭탄 소리, 총소리, 그런 게 나는 게 이제 기도하다가 제가 잠깐 보였어요. 그 이제 기도의 화경을 이제 조금 풀어서 이야기 해드리면, 북한과의 문제가 아마 이 양력 9월, 10월 달에 조금 야기가 되지 않을까? 38선 무렵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공수를 받을 때 그런 어떠한 화경이나 직위로 받기 때문에 그냥 조금 맥락 없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기적으로도 9월, 10월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 북한선과 근접해 있는 뭐 산이나 바다 쪽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었는데, 며칠 전에 이 국방부 관련 그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쪽 공무원이 북한군의 피격을 받아서 그 시신을 북한군 쪽에서 이렇게 불태웠다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이 2020년인가라고 의문점이 들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브리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이런 공수를 했던 게 기억이 나면서, 아, 이게 진짜 조상전에서 이러한 예언이나 공수를 주실 때는 허투루 주시는 게 없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실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이거는 그 제가 무속이나 무당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 이번 사건을 좀 보면서 좀 참담한 심정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나라와 국가라고 하는 게 그쵸?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된다라는 큰 의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국에서 아무래도 우리 남한과 북한의 사이가 되게 예민한 사이고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는 하지만, 과연 진짜 이게 2020년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재산과 생명을 제대로 국가와 나라에서 지켜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제 나라에서도 뭔가 이렇게 입장을 발표를 할때뭐 서명을 이렇게 발표를 하겠지만 강력한 대처까지는 안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전해드리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계 경기에 있어가지고 그 뭐래 쇼크? 쇼크라고 해야 되나? 뭐 그게 한번 크게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휘청하는 나라가 하나 생겨가지고 그 관련된 뭐 나라들이 계속 이렇게 힘들어진다라는 말씀 화경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나라인지는 자세히는 몰라요. 동양 쪽은 아닌 것 같고 서양 쪽이었는데, 어떠한 국가의 유지력을 흔들릴 수 있을 만큼 큰 이렇게 데미지를 입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와 관련된 주변 나라도 같이 데미지를 입는다 했으니까, 요거는 아마 연말쯤 일어날 일로 제가 공수를 받았거든요. 올해 하반기 연말쯤 되면은 어떤 한 나라가 되게 큰 경제 쇼크나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관련된 주변 인접 나라들이 많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마지막 예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고 제가 되게 신기한 상담을 하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되게 흥분된 목소리를 하시면서 제 영상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제가 도령님과 뭔가 말씀할 게 있어서 전화를 드렸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수백억 원대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회사의 CEO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실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 이러한 이제 위기가 올 것을 이제
예견을 하고 뭐 막대한 돈을 이제 그런 쪽에 투자를 하셔가지고 떼돈을 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돈을 자기는 다시 이 연말에 제가 말했던 그 일이 일어날 그 나라와 관련된 투자처를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다 또 상당 부분 투자를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어차피 경제적인 지식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가지고 어떠한 나라가 그렇게 될 거를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었지만 제가 공수로 거의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내는 것을 보고는 되게 신기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그러한 이제 징조가 보일 때는 뭐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하시던 분들은 빠른 대처를 하셔가지고 너무 어떠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더 저번 영상을 언급하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자, 아무튼 저번 영상에서 일어났던 공수들이 저는 항상 이러한 예언과 같은 이야기를 드릴 때는 좋은 소식은 잘 맞았으면 좋겠고, 안 좋은 소식이나 예언이나 공수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제 마음속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집니다. 요즘에 특히나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고는 있지만, 좀더 연말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화이팅하고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공수와 예언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